2019 광주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셔틀콕 스타들이 펼치는 코트 위의 한판 승부, 배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쉴 새 없이 빠르게 주고받는 셔틀콕에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져 갑니다. 순간 속도가 시속 300km가 넘을 정도로 속도감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정상급 셔틀콕 스타들이 모두 모여 기량을 겨루는 2019 광주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그랑프리 골드 시리즈급 대회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 자격 포인트가 걸린 이번 대회에는 각 종목별 세계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주최 측 역시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안방에서 좋은 대회를, 좋은 선수들을, 세계적인 선수들을, 랭킹 있는 선수를 본다는 것이 가장 흥미스럽겠죠. 랭킹이 10위권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약한60% 이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방에서 그런 좋은 경기를 하는 것이 참 좋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좋은 경기도 보시고 응원도 해주십시오, 한국 선수.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와 중국, 대만 등 23개국 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웅장한 경기장 규모와 잘 준비된 세팅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The stadium looks really really nice. The setup is really really good. So overall was a good first day besides that we lost. But 특히 우리 지역 출신 셔틀콕 천재 소녀로 불리고 있는 안세영 선수도 출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국내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안세영 선수는 일본의 오호리 아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일단 광주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좋기도 하고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한편 부담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응원이 없었으면은 좀 더 다운되면서 뛰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광주에서 하는 만큼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녀 단식과 복식 등 5개 종목으로 치러지는 2019 광주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셔틀콕 스타들의 한판 승부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CNB 뉴스 배지훈입니다.